등사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가네. 어, 더 조심. 눈이 온다. 와, 현재 6시 40분 올라갑니다. 아, 입구 첫 번째 쉼터 올라오면서 왼쪽에 있는 그 막는 거 울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와야 되는데 멍 때리고 있다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금방 나오고 약간 젖었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당당 멀었네요. 오르막이 깔딱이 계속 될 것 같고 눈이 안 쌓였으면 돌로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은 구간. 점점 먼동이 트고 날이 밝아서 산행을 해서 저는 좋습니다. 계속 올라오겠습니다. 아이고, 계속 오르막. 그가 많은 산들을 통해서 오늘 설악에서 잘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인생도 그와 같지 않을까 합니다. 화이팅. 와, 계속 깔다. 와, 산은 별로 안 갔지만 지금까지 간 중에서 제일 험한 역시 악산. 인생에 많은 사람들도 같은 길을 걸었고 그 길을 따라서 갔을 텐데 나 역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삶이 뭐가 있을까. 아, 45분째 갈등이 계속 이어져요. 길이 어려우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네요. 이제 1km 왔어. 와, 거의 1시간 지나가는데. 아, 대단해. 8시 5분 일출. 아, 네. 일출을 오른쪽으로 끼고 계속 올라갑니다. 설악폭포 쪽으로. 아, 눈이 보석 같아. 번쩍 번쩍. 여기가 넘어는 뭐가 있을까? 여기는 눈이 많이 녹았네. 오, 드디어 제 1쉼터. 이제 여기 왔어. 아, 둘이 살아가는. 아, 산행 1시간 반째. 계곡에 빠진 게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계속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가면 통상이 안 그릴 것 같아. 만약에 계곡에 안 빠졌으면 그냥 발가락 안 움직이고 갔을 텐데. 능성을 끼고 모든 사람 거꾸로 느낌이네. 꼬막자 거꾸로 느낌 돕니다. 오케이 쉼터. 1시간 반째 대청봉 3.4. 또 내리막이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직 깔딱은 오지 않았는데 다리가 좀씩 풀려서. 오, 위험하다. 다리가 좀씩 풀려서 가벼워지고 있어요. 눈이 많이 쌓였네. 눈 이 소리가 너무 좋아. 뽀드득 뽀드득. 역시 설악이구나. 와, 위험하네. 촬영 끝내야 되겠다. 눈이 그늘이라 맛있어요. 와, 이렇게 큰 나무가 뽑혀버렸네. 안전이 있어서 눈이 가득 쌓여도 갈 수 있겠네. 나는 못 갈 것 같아. 오, 완연한 눈사. 반쪽 안 되네. 오, 눈이 쌓였어.
여기가 멋지네. 다시 또 오르막. 은하철도 999. 여기가 해발 천. 하늘이 너무 예쁘다. 산행 2시간 15분째 골짜기를 계속 가고 있네. 저 햇빛 있는 데까지 빨리 갔으면 좋겠네. 사막사막 가면 가겠죠? 아, 계곡의 돌들이 제가 봤던 돌들 중에 제일 크네요. 깔다. 오, 심지어 미끄럼 수준이에요. 우와, 저기 끝까지 눈이 쌓여서 계단이 스키장 슬로프가 됐네. 저 아래는 방석인지 썰매를 타서 만들면들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근데 하늘이 열릴 것 같아. 아, 지나왔어. 반 이상 왔네. 다시 또 깔다. 설악폭포 상단. 그래서 아, 어쩌다. 아직도 오르막. 와, 깔다. 산에 3시간 7분째 무슨 산도끼도 아니고 산길을, 눈 산길을 계속 등산 따라서. 아이고, 아이고, 올라가기도 미끄럽고 내려가기도 미끄러운데 여기는 아이젠을 해도 눈이 미끄러워지고 스페츠 종아리가 굵어서 대충. 아니었다. 멋지다. 와, 삼각산인가? 눈길이 세모처럼 쭉 이어지네. 오, 내리막. 오, 썰매다. 설악산. 느낌은 소백산 느낌인데 더 큰 느낌. 여기도 서북능선도 비슷한, 내장산하고 비슷한데 더 큰. 깔다. 오르막. 너머에 뭐가 있을까. 올라오니 중청이 보인다. 바람이 여기는 거세네. 눈발. 오, 와, 폭풍. 등성이 어디까지 이어질까? 이건 다리만. 새가 신기하네. 날 따라오는 건가? 원래 여기 있는 건가? 500m 남았네. 옷 갈아입고. 오, 보기만 해도 아찔했다. 여기로 온 거야? 멋지다. 바다네. 정상 가는 게. 아직까진 바람이 없네. 없을 것 같아요. 와, 어찌다. 막사 비슷한 게 보이네. 어찌다. 정상에 바람이 없길.
저긴가? 생각보다 바람이 안 불어. 오, 여기네. 봉우리가 뻥 하고 나오네. 아, 중천 가는 길 너무 칼바람이 세서 못 가겠어. 아, 이게 칼바람이구나. 가다가 바람 멈춘 곳에서 밥을 먹어야 되겠어요. 내리막이 만만치가 않네. 다시 중천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가 이상해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다. 저기가 휴게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저기는 닫아져 있고, 여쭤보고 밥을 되돌아가면서 먹어야 되겠네요. 여기 서청 방향에서 전경. 공룡 능선이 좀 더 크게 보이네. 시대청봉. 올라올 때는 별로 힘들지 않은데 바람도 별로 안 불리고 좋네요. 다시 대청. 이제 하산길. 하산은 다 바람 멈춘다. 내리막은 태양을 보며 내려가는 안개가 좀 없으면, 저 해무 멋있네. 해무가 아니라 운무? 구름이 멋있네. 저 안개가 없으면 좀 더 산을 잘 볼 텐데, 대청에서 산을 많이 봐서 느낌이 지리산 천왕봉 그것보다 한 1.8배 느낌. 눈길 내리막은 상대적으로 덜 힘드네. 미끄러진다 하면 그냥 약간 미끄러지면 되고, 아예 엉덩방을 찍으면 또 모르겠지만 발 뒤에다 힘을 주고 조금씩 내려가면 그래도 안전하게 500m 지점 내려오네요. 눈이 살포시 안아주네. 뻗어덕 뻗어덕 가게. 우산로가 아닌 곳은 폴대가 푹푹 들어가서 폴대도 스틱도 등산로에서 찍어서 내려가야 될 것 같아. 방금 쏙 들어가서 놀랐네. 여기 등산로 아닌데는 쏙 들어가. 하늘 색깔이 예쁘다.
그라데이션이 자동으로 매겨졌네. 오, 쭉 들어갔네. 등산로로 조심조심 푹푹푹푹. 작년에 오늘 졸업 느낌입니다. 작년에 11월 15일 날 통지가 돼서 못 갔는데 오늘 이제 산이 그 산이 그 산 같은 느낌. 스트레스가 덜해져서 그런가? 다른 또 즐거움이 있겠죠? 엄청 조심해야 될 구간. 오, 제대로 미끄러졌네. 저 위에서부터 쭉. 와, 신기한 경험. 더 조심해야 되겠네. 오, 경사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가네. 오, 더 조심. 나무가 신기하게 생겼어. 올라갈 때 올랐는데 상당히 가파럽네. 와, 그냥도 가파른데 얼음까지 있으니, 눈까지 있으니, 오, 조심 또 조심. 아, 진짜 올라올 때 몰랐는데 내리막길이, 오이구야. 아, 3km 올라갈 땐 이 마크가 기대가 됐는데 내려갈 때, 어이구, 오, 이 내리막 경치가 보여야 되는데 바로 앞길만 보여. 아, 조심 또 조심. 계곡을 지나니까 좀 낫네. 두께, 눈 두께. 와, 산행 8시간 20분째. 아, 등선 따고 하산길. 아, 해는 저쪽으로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열심히 산을 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 둘, 하나 둘. 아, 태양이 다시 보이는 쪽으로. 아, 서쪽인가 이쪽은. 오케이, 쉽니다. 아, 1.7km. 아, 과당은 했는데 이 뒤에가 괜찮은지 모르겠네. 어, 괜찮다. 마지막 남은 양갱을 먹네요. 겨울은 양갱이 최고인 것 같아. 그리고 귤. 근데 집에 싸놨는데 집에다 놓고 왔네요. 초코바는 딱딱해가지고 이가 아픈데 양갱은 부드러워서 이게 왜 잘 파는가 했네요. 마지막 양갱을 먹고 힘내서 열심히 하산을 하산. 이 친구 계속 따라오네. 아이고, 어쩌냐, 먹을 게 없어서 발 시러워서. 아, 잠시 핫팩을. 아이고, 계속 쫓아다니네. 힘내라. 내리막은 힘들다. 그러나 재밌다. 제일 쉼터. 아직도 1시간 20분. 내리막은 1시간. 근데 눈이 와서 1시간 반. 10시간 운행하겠는데. 아이고, 화이팅. 여기도 위험하네요. 눈이 녹으니까 더. 옆에 낭떠러지가 더 조심. 찬바람이 아래서 위로 올라오네요. 이제 저 깔딱고개 6번 심는 것 같은데 1km를 더 남은 것 같네요. 남서락 5번. 와, 여기도 상당히 깔딱이었구나. 완전 깔딱이었구나 저 아래. 오, 와, 이 능선은. 와, 좁고 간에 다르네. 와, 낭떠러지. 어떻게 이런 곳에 등산로를 만들었을까. 와, 양쪽이 남자라지. 와, 올라올 줄 몰랐는데. 오, 마지막 쉼터 1. 드디어 능선이 끝나고 계곡이 나오네. 우와.
아, 250m 남았다. 아, 고생했어, 고생. 아, 개고, 시원하다. 아, 끝이 보이네. 산행 10시간째. 아, 설악산은 진짜 설, 눈, 악, 악산이네요. 아, 지리산보다 더 지리하고 월출산보다 악산이네요. 역시 설악 즐겁고 인사이트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 아까는 넘어지면서 혼났네, 혼났어. 아, 유쾌한 오색버스 원점 회기. 다음엔 안 올 것 같아요. 아, 눈이 없을 때 와야지. 너무 미끄러워. 아, 나가는 장면까지 담고 고맙습니다. 열려라 참깨. 어, 화장실 10시간 만에 가는 거. 아이젠도 안 뺏기고. 아, 10시간 빡셌어.